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1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딱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 관련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내용적인 부분에서 심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녹화 방송으로 저희가 유튜브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시장의 특징 또는 관심주, 요즘 관심주들 좋죠?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서 시장에 소외되지 말고 항상 시장의 중심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이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항상 선점하고 선도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마감 시황, 그리고 오전 시황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화 문의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만 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가격이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만 요 가격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가입 한번 해보셔서 같이 한번 해보실 분은 여기 와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기 바뀐 할인 가격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실 텐데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시장이 남았는데 조금 오늘은 일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중국 증시가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니케이가 오늘 0.4%, 4.9% 정도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1159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이 밴드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다 갔거든요. 3대 지수가 뭐 S&P 500, 나스닥, 그 다우 증시까지 다 신고가를 갔고,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신고가를 떴죠. 그리고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그죠? 거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펼쳐내는 5일선을 붙여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은 미국이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지표,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중 무역에 대해서 1차 합의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 호재, 3대 호재를 틈타서 지금 3대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뭐 자기도 마음이죠. 자기도 마음입니다. 유동성을 돈을 달러도 많이 찍었고, 그죠? 그 찍어낸 달러로 증시를 쉽게 올리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어요. 아, 이래서 미국이 강대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아쉽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신고가를 가주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막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첫 끝발이 뭐 그랬다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는데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사실 300만을 위해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의 형태를 조금 띄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그리고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코스피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는 보이고 있고요. 거기 외국인들이 대형주, 특히 전기전접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추정치이지만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SK이닉스 보겠습니다. SK이닉스도 거의 뭐 조금 소폭 매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현재 뭐 방향 자체가 크게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고가군요. 여기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 증시와 비슷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거든요. 그죠? 미국을 따진다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애플도 꾸준하게 잘 갑니다. 항상 우상향으로 이렇게 잘 갑니다. 이럴까요? 삼성전자 어떻게 갑니까? 가다가 좀 빠져보고, 가다가 좀 빠져보고, 빠져보고, 이러고, 이러고, 가다 또 빠져보고, 이런 식으로 가죠. 올라가, 이런 거 올라가죠. 우리가 정말 이 추세 추종으로 저런 식으로 쭉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항상 가면서 빠져, 가면서 빠지고, 이런 부분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대신에,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뭐, 잠정 집계치에서는 매수가 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SK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지수를 잠깐 보면, 현재 지금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뽑아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닥 그때 이제 2035포인트 요 자리에 대한 지지를 한번 밟고, 그죠? 요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SK이닉스 조금 부담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버나잇을 그냥 넘기는 거죠. 오늘 종가를 사가지고 다음날 갭 상승시켜서 일부 이익실현하고 또다시 종가에 들어가서 또 사가지고 또 다음날 또 이익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경기 민감주를 놓치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 특히 IT군 섹터, 우리가 9월달부터 주구장창 제가 유행어까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반디국시라고 했어요. 반디국시. 제가 삼성전자는 비싸서 못 산다면 우리 삼성전자 비슷한 거 사줘야 됩니다.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요거는 골라서 사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골자가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끝까지 주목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꼭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절반만 가도 좋겠다. 방금 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가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오늘 같은 날 좀 더 뽑아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막히는 부분 자체 거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 포스트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바닥 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돌아설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2020년 산업의 핵심은 국산화. 아직 안 샀나? 안 샀나? 안 샀나? 이러면 좀 사투리 같아요. 안 샀니? 안 샀니? 안 샀니? 이렇게. 자, 국산화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국산화. 제가 그 요번에 3기 교육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국산화였고요. 방송에서도 세 가지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국산화였습니다. 자, 왜 이 국산화를 이렇게 주구장창 강하게 얘기를 할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경제 체제,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자,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에 대한 시대적 변화, 시장에 대한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마우지 경제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형 경제체제에서 자립형 경제체제로 바꾸겠다. 그럼 이것도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변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본에 대한 의존도 높은 산업군에서 지금 자립도가 높은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어디였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와 지금 MOU를 또다시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런 국산화가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탈피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그냥 허투루 넘기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국산화 관련주, 국산화 소재주, 국산화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붙는 종목군들이 현재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산화 관련주가 오늘도 시장에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데, 자, 이런 반등을 붙이는데, 자, 보십시오. 솔브레인. 오늘 또 신고가 한 번 더 뽑아냈죠? 신고가 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SNS도 어때요?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앞에 서서 주도 패턴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도 패턴을. 그죠? 동진세미캠. 어때요? 주도 패턴을 보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줍니다. TSE.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했죠? 요 종목 또다시 한 번 또 뽑아냈죠? 이제 이거 더블 났어요. 더블 났습니다. 추천하고 12월 3일 날 지금 더블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산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뭐 있어요? 요 테크닉스. 어때요? 그냥 정배열이면 쫙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이격을 버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격을 쭉 벌려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반드시 신고가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자, 이 정도 만들면 간다. 자, ENF테크는 오늘 신고 갔죠. 자, 간다 했지 않습니까? 간다 한 종목 갑니다. 자신 없으면 저는 자신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거는 갑니다. 자, 신고권을 갔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팀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종목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빠져있던 종목군도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제 바닥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장기 포트 안에서도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그림 자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도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지금 시장에서 캐치를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좀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중국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 관련주가 상승한다. 자, 오늘 제일바이오하고 빠루하고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일바이오는 오늘 펜벤다졸도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정화금도 지금 주가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제일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빠루 같은 질병 관련주, 대한유팜도 오늘 움직이나요? 대한유팜도 조금 반등 나오고 있죠, 다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뭐랄까요, 이제,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그리고 이슈화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종목을 잘 보시면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 상승폭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조정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르 제일바이오만이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종목은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익 실현 마이물 나오고 또 빠지는 이런 일종의 순환매 또는 테마주에 대한 성격이 강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종의 테마로 봐줘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죠. 날 자체가 지금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질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중순까지는 반등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또 처져요.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크에서 고가 권역에 몰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1년 고생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올라갈 때 지금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담할 수 있는데, 대신 그 신규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대신에 길게 들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끊어친다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한 법이에요. 그 마지막 불꽃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폴더블 관련주 삼성전자 신제품 Z 플립. 자, Z라고 하면 옛날 사람인데요. Z플립이라고 해요. Z플립. 예, 보니까 요즘 우리 딸내미도 Z이라고 해요. Z플립이란데, 요게 이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면서, 폴더블 관련주가 오늘 반등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갤럭시 Z플립이고, 자, 4개월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도 자국 한번 안 났다. 라는 거였고요. 자, 이미지, 잠깐 한번 이미지 컷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괜찮죠? 옛날에 우리가 에이백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보고 했는데, 또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드러나는 것이 보면, 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카메라가 5개. 그죠? 아, 요거는 이제 갤럭시 S20이고, 그냥 지금 보면 UTG 채택. 보이시죠? 요런 것들. 그리고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요런 것도 보면 2개. 앞에 또한 개 있어요. 그래도 3개는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죠? 요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해서 봐야겠죠. 그래, UTG라는 부분에서 오늘 또 캠트로닉스하고, 그죠? 요런 종목도 반등 넣었죠. 그리고 KH마텍도 반등 넣었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틀 전에, 그 폴더블 숨겨져 있는 폴더블 관련주 한게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 숨겨져 있는 폴더블 관련주가 있다. 그 종목군이 지금 현재 바닥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오늘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KH 바텍이나 캠트로닉스는 그 전에 우리가 9월달, 10월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KH 바텍 우리가 8,000원 때부터 했어요. 다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제가 꼭지를 치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18,000, 18,000, 19,000원 때, 답을 놨는데, 요 정도 나면 많이 났다. 심지어 저희 고객도 많이 사셨던 분, 3억 정도 사신 분도 계셨고요. 근데 지금까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했죠. 패널 관련이라고. 그게 뭐라 했습니까? 일진 디스플레이라고 했죠. 자,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어때요?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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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돌리고 올라갑니다.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돌리고 13, 8, 오늘 20% 이상 벌써 떴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거 UTI, 캠트로닉스, 유파워 프라즈마 이런 거다한 번씩 다한 번, 한 번씩 다 해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권에 아직 숨어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그걸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가족분들한테, 우리 팀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 숨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 못 산다. 넘어가면 못 산다. 봐요. 두 번 오르고 나면 또 못 삽니다. 응? 팀 한 번 더 밑에 샀어요. 넘어가 버리면 못 사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부분 자체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 자체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이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주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뉴스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추정한다면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갤럭시 폴드, 폴더블 관련해서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꿈에서 봤다. 뭐 그 정도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만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료 서비스를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장 관심주,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관심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 보겠습니다. XM. 자, XM이 뭐라 했습니까? 데이터 3법 관련주라고 했죠. 데이터 3법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법안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옆으로 횡보를 했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승은 돌파를 하는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고점 화살표 계속 뜨고 있는데 자, 앞에 떴던 자리를 지금 돌파를 오늘 했거든요. 이건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추가 상승이. 지금 힘성을 봤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이 XM, 이 데이터 3법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권에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여전히 그래도 시세적인 부분이 있고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흔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반등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는 기업 방문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 지금의 시가총액도 저렴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디오가 시가총액이 지금은 이제 좀 빠졌는데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디오가 6천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게 5,900억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6,000억 정도를 맞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400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 6,000억 가까이 간다면 그래 6,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5,000억 정도는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5,000억은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6,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자, 660만 주죠. 자, 거기에 현재 주가가 52,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466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5,000억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자, 50,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잖아요. 여기에서 현재가 얼마예요? 52,000, 아니, 현재가를 하면 안 되죠. 주식수를 나눠야죠. 자, 그럼 75,000원 나온단 말이죠. 그럼 75,000원까지, 뭐, 어느 정도는 적어도 7만 이상 가져야 되지 않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6천억까지 아니더라도 5천억 정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가격이 저렴하고 충분한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천억 한번 볼까? 4천억.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래 6만 원이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죠. 다시. 자,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승보다는 그래도 종목군들이 조금 빌빌거리는 종목군들도 많은데 뭐 그래도 이 관심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본다면
그래도 좋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 보고요. 자, 항상 좀더 좋은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일정 관련 주들까지도 함께 같이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주도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